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마리맘입니다. 오늘이 수요일 아침, 아주 아침은 아니고 오전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감기 들은 목소리가 아직 썩 좋아지진 않고 있네요. 요즘 저도 해야 할게 너무 많은데, 요런 친구들 분갈이도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막 마음은 바쁘고 막 그러네요. 요거 있잖아요. 제가 이게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날라갔는데, 정말 이름표 날라가면 저 기억이 안 나서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아이고, 진짜, 며칠 사이에, 제가 한 3, 4일 만에 옥상 온것 같은데, 그 사이에 다육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얼굴들이. 이렇게 보세요. 물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 물 들어올 때, 아니, 배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했나요? 물들 때 이렇게 잘 달구고 해야지 겨울도 예쁘게 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밥그린도 이게 엄청 이렇게 빨갛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작년 겨울에 약간 손상이 왔었나 봐요. 조금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모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가 갈 수가 없네, 이망 때문에. 그늘망을 해놔가지고. 다들 이렇게 물이 들어오느냐고 너무 예뻐지고 있죠.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예뻐지는지. 영상만 갖다 들이대면 자꾸 이름을 까먹은 마리맘.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쉬운 아이들을 이름을 까먹다니. 정말. 여기도 여기 입고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부 자구를 두 개씩 냈네요. 아래층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문스톤이고요. 송톳 끝이 너무 예쁘죠? 정말 나 혼자 예쁘대. 뭐 자기 고슴도치죠, 뭐 고슴도치. 트럼소고요. 이거 트럼소가 분을 내면서 이렇게 핑크보다는 퍼플에 가까워. 아니, 인디언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분을 내주더라고요. 이거는 TM이고요. 이거 TM도 되게 몸살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봄이 아니고 가을이 왔구나 하고 너무 잘 알고 일어나는 애들. 이것도 제가 이름표를 날려 먹었습니다. 또 여기 또 분해주는 애가 스타마크고요. 온슬로우는 작년에 아주 이게 냉해가 심하게 입었었는데, 이게 꽤큰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냉해 심하게 입은 아이들 중에서도 온슬로우가 몇몇 아이가 살아 있어서 제가 따로 옮겼더니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 다 겨울 한번 지난 그런 힘든 아이들입니다. 샤론 마틸다도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지금 몇년 됐어요. 제가 다육이 키워보니까 1년째는 예쁘지 않고 묵으면 묵을수록 이뻐지는 게 다육이들인 것 같아요. 요것도 찰스톤. 이것도 몇년된 아이예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오래된 애들, 이게 벤바디스인데요. 벤바디스 엄청 예뻤었는데, 작년에 냉해로 뿌리가 빨리 상해가지고 빨리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오래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런 식이고, 좀 묵은 애들은 이런 식이고,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 연지곤지는 원래 있었던 연지곤지는 새빨갰는데 그 아이는 가고 이게 다시 선물 받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와, 그래도 가을인가 봅니다. 가을, 가을, 가을. 가을이 왔습니다. 드디어. 뭐 뜨겁다 뜨겁다 해도 바람이 시원하네요. 바람 시원한 게 어딥니까? 너무 예쁜 아이들 여기 지금 담벼락 바구니에 이렇게 더 올라앉아 있고요. 이 친구가 다이아몬드 벨인데 저 안쪽에 있는 애는 손이 저기까지 안 가요. 너무 예쁜데 명찰을 뺄 수가 없어 명찰을 이름표를 마디바 마디바는 사랑입니다. 마디바는 사랑이지요. 제 눈에 안 이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육이도 이쁘고요. 꽃들도 예쁘고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방 그늘이고 차각막이 쳐진 곳인데요.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2층, 3층, 그러니까 여기가 1층, 2층, 3층까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층 애들은 나온 지가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2층, 3층은 2층하고 저 3층 높이 있는 애들은 일주일이 넘었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여기 나온 뒤로 얼마나 짱짱해지고, 꽃대는 제가 올라오면 약간 지금 치고 있어요. 몸뚱아리를 먼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쁜 게 다가 아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쳐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갖다 놓으니까 입장들에 물이 들어가는 애들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어서 제가 많이 많이 이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꽃들이 피고 있는 애들, 꽃대를 또 올리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꽃을 잠깐 보고 바로 쳐내고, 그래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아유, 여기 오니까 이렇게 튼튼한 걸. 그냥, 여름 내 제가 그래도 이 아이들을 베란다에서 선풍기 내에 돌려주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만큼 건강하게 있다가 가을을 맞으러 밖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추워지면 다시 또, 베란다로 갈 건데, 그래야 꽃을 팡팡 피워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힘들지만, 옆집이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이렇게 옮기고, 또 데리고, 가고, 막 이러고 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수요일이네요. 하늘은 굉장히 너무 얄미울 정도로 하늘은 예뻐요. 이렇게 예쁜 하늘. 깨끗하잖아요. 사이사이 구름만 조금씩 있고, 솜털 구름, 막대기 하나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그냥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쁜 하늘에 지금 바람은 얼마나 부냐면은요, 우리 얘네들 막 휘날리는 거 보이세요? 막, 저기 뭐야, 제라늄들 입장이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 다육이가 제일 신날 것 같아요. 한낮에는 뜨겁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주를 중간까지 와버렸네요, 어느새. 이번 주도 이제 끝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오늘 또 주저리 마리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